어떤 것들? 어떤 연애 조건이 있어요? 항원 연애. 아, 있죠. 첫째, 차가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돼. 아, 다녀야 되니까. 그렇지. 어디든 가게. 어디든지 놀러 다니고, 구경 다니고, 뭐, 이렇게 멋지게 지내야 차 없이 집안에서 뭐 할 끼고, 그죠? 또. 그래서, 둘째는. 네. 서로가 상보상조 예의 지킬 줄 알아. 당신이 샀으면 나도 사고. 아~ 그런 매너가 있어야 되고. 아~ 세 번째는 조금 알았다고 해서 아 같이 살자고 기어붙으려고 하는 남자 싫어. 아~ 왜? 각자 생활하고 딱 만나지. 서로 이래 만나가지고 스킨십하고 놀러 다니고 먹고 싶어 가끔 가다 전화하고 어 전화나 하고 어디 오늘 어디 갑시다 이러면서 헤어져야지. 그거를 결혼하고 도장 혼인신고 올리고 싫어.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 싫어. 그거네요. 아니, 싫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겠죠. 있다 이거지. 나. 네, 그렇지. 그래요. 그럼 네. 혼자 사세요. 아니 그렇게 멋있는 늙어서도 네. 멋있게 멋있는 로맨스가 있는 로맨스 사람. 같은 그런 스타일로 나갔으면 좋겠어. 그런 아니,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본분이가 이제 황혼 연애 조건을 뭐 차도 있어야 된다, 뭐 서로 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네. 왜요? 아무래도 어머님 데이시다 보니까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좀 비슷한 선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건 참 당연한데요. 할아버님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들이 수명도 더 기시고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희소성이 굉장히 있으세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돈을 내시려고 해도 이미 지갑을 먼저 여신 할머님들이 너무나 많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아니, 그게 이미 예. 거기 몇 번째로 다 내려고 하던 게 무색해질 정도로 너무 이렇게 내시는 할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렇게 할머님들께서 내시던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점점 빈도수가 줄어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할아버님들도 계시더라고요.